네, 오늘도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CPI 지표에 대한 이 발표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7.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년 만에 최대폭이었는데 오늘 2월에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4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유럽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까지 좀 게임주가 우리 증시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 아크의 글로벌 론칭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플랫폼인 스팀을 통해서 런칭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관련된 여론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또 오늘 한국에서는 대선 후보 4자의 TV 토론이 다시 한번 개최가 됩니다. 여론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또 월요일장에 정치주 관련 흐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전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실적을 발표하는 이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CJ대한통운 그리고 CJ CGV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펜오션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또 컴투스가 마지막으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두산중공업, 두산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이러한 실적 부분들이 또 주가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